애가 겁에 질려 있고 내가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아이가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멍해요. 제가 좀 많이 때렸어요. 본인이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요? 잠시 청할게요. 본인 혼자죠? 이혼했죠? 네. 본인 사주에는 가정을 옳게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본인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고 본인 혼자서 모든 걸 안고 가야 해요. 근데 손님이 지금 안팎으로 다 불안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한데, 선생님, 그 옛날 말에도 미친년 널뛴다 그러죠? 한 바퀴 본인이 확 돌아요. 그분이 오셔요. 맞아요. 제가 볼때 먼저 보낸 아이가 하나로 보이지 않아요. 둘. 본인이 수술을 한 거죠? 네, 제가 그때 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았어가지고 아이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 아이 보는데 애가 겁에 질려 있고 내가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아이가 마음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도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아. 아이가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멍해요. 제가 좀 많이 때렸어요. 왜? 애기 아빠가 애기 2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애기를 봐서 이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혼을 했고, 저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이게 뭔가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체가 안 되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손을 들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건 힘들어요. 본인이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인성을 채워주고 하나하나, 우리가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교육이라는 거 안에는 사랑이 기본적이겠지, 그죠? 근데 X는 제대로 된 인성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그치. 시청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난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이 분노에 이 화를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이런다. 화풀이 대상이야. 아이 아빠가 아이를 너무 예뻐했던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지. 너 때문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왜안 들어오냐 이거지. 그리고 얘 보면 더 화가 나겠지. 그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한테 미안하단 말도 하지 마세요. 나그 얘기도 듣기 싫어요. 그럼 저는요. 본인은 왜? 본인이 선택했잖아. 누가 등떠밀어서 애 아빠랑 결혼하라고 안 했잖아. 그럼 그때 본인이 붙들고 이혼해주지 말았어야지. 쿨한 척다 해줘놓고선 왜? 이제 와서 왜? 아이 아빠, 남편 안 돌아와요. 아니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남편이 다시 오면 화가 안날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가정을 꾸렸고. 어디에 있는지 꼭꼭 숨어버렸잖아. 내년이면 학교를 갈 아이야. 어? 안 그래도 아빠 없는 그 시간을 헤쳐나가야 될 아이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던지고, 때리고, 툭 치면 애확 자빠지고, 자빠져서 아이가 쿵 소리 나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뭔데? 제 애기가 클수록 남편이랑 더 닮아가는 너무 거예요. 잘생겼지. 네, 맞아요. 사실 얼굴을 볼 때마다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닮기도 너무 많이 닮았지만 신랑이 예전에 본인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든 바라보는 거든 그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야. 거기서 본인이 뺑 도는 거지. 지금 마음을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해서 본인이 잘 다지고 가면 내 아픔을 더 좋은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제가 얘기도 조금 덜 때리게 될까요? 본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아. 한번 참아봐. 한번그 순간을 넘어가봐.
고개 확 돌리고 몸확 돌릴 때마다 애가 움찔해. 때려도 울지도 않아. 피하지도 않아. 어떻게할거냐고. 그냥때리고미안하다가항상그게패턴으로얘가벌써이게여기에인식이돼있어마음이랑여기다아이는무슨죄야어른들둘이잘못해놓고선애는애가선택했어아이가한게아니잖아제일첫번째얘기했죠안돌아와요그리고본인이아이를때리는거욱하고올라오는거오버랩이돼서신랑얼굴이보이는거그것도그분에대한단념을하고나면덜해당연히욱하고올라올때마다주먹치세요그리고힘들때마다기댈수있고얘기할때가분명히필요해본인은아무한테도말못하잖아왜냐주인사람한테는수씨가이미다얘기했어온다고신랑그러지마사람들이뒤에서본인수근적수근적얘기해다알아손바닥으로하늘가린다고가려지지않아현실을이제마주해또이제는수씨도본인이같이지내고있는사람들한테도가면을벗으세요내모습그대로나는혼자아이를키우고있는사람이야남편야왜이혼했어어바람타서갔어야그럼나쁜놈이네그치근데나이제괜찮아난아이랑둘이열심히잘살거야나도언제고좋은인연만나겠지뭐왜뭐가잘못됐어숨기지마더이상본인이그걸자꾸숨기니까그게안에서터지는거야여고라고막화나고이렇게그렇게된것같아요너무불쌍해요저희아들너무불쌍해너무가요네아픈거얼음만져주고해줘지금부터라도해주면돼네본인이뭐가씌이고뭐가구슬려야되고아니야이부분에대해서만본인이알면돼선생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이제좀받아들여지는것같아요아이한테마음으로낳아준부모아버지만들수있지왜못해맞아요씨가올바르게예쁜마음단단한마음을먹어야좋은인연도만날수있는거야응원할게네더이상아프게하지마때리지마부탁할게네용기내서와줬는데쓴소리많이해서미안하다마음이무겁네잘가요네감사합니다네